한반도의 전쟁을 막는 방법은 모든 종교 및 예언가들이 온다고 한 그 예언된 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. 그럼 한반도는 동방의 등불로 영화로움으로 빛나게 됩니다. 모든 경전 및 예언가들이 일컫는 십승지의 이름들입니다.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이면 자주색이 되는데, 예, 바로 이 아리랑 동산 부지가 자도라고 일컫는 것입니다. 이 아리랑 동산 부지는, 예, 한반도가 남북으로다가 분단이 되어 있는데, 이 휴전선에 아리랑 동산을 감춘 부지가 있습니다. 하늘에서 아리랑 동산을 감춘 부지가 있는데, 예, 북쪽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약 300km평방미터, 남쪽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약 300km평방미터, 합해서 약 600km평방미터가 됩니다. 이 부지를 남북의 정부로부터 취해복권 지구로 다 위임을 받아서 여기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모든 종교에서 오슈르 한 분이 오셨다고 주창하고 나가는 것입니다. 그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한반도는 동방의 등불 영화로움으로 빛나게 됩니다. 이 아리랑 동산이 바로 구원의 방주, 신천지, 두 나라 사이에서 오는 나라, 조화정부, 세계정부 시초지, 자하도, 우복동, 호신방, 모든 예언가들이 또 모든 종교 경전에서 일컫는, 예, 이때에 오시기로 한 분이 오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한 전당입니다. 이를 밝게 보시고, 예, 급히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. 이에 이르는 마음이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.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.